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시려고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 대신 죽기 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으니 그 참담함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 일을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생각이나 사고는 너무나 얄팍하고 얕으며 주님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조주가 오신 거죠. 단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만히 있고 그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가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낸 것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의 아들이 와서 뭔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속죄의 피를 흘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오셨는데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올 줄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온 것만 알았다고요.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알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뒤돌아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얼마나 축하해야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축하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데 따뜻한 방 아랫목 하나 없이 차디찬 동물들이 소나 낙이나 양떼 뭐 그런 거 넣어두는 마구간에 거기서 탄생하셨다는 말이죠. 그 탄생하신 것만 해도 참 우리는 죄송스럽죠.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러지만 되돌아보면 그런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받드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죄송스러운 것은 그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당시에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기 남편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요셉은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 비밀을 천사들이 와서 일러줬으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그러니 마리아가 기뻐했겠어요? 요셉이 기뻐했겠어요? 누가 축하를 해주냐 이 말. 만약에 진짜 정상적인 결혼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보다는요 누가 더 기뻐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기뻐합니다. 저는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이 마리아가 큰딸 아니니까 큰딸 헨리와 안나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 예? 아버지는 야곱인데 어머니는 뭔 이름이 안 나오지? 할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면. 그런데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만 목수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주인.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은요, 다른 피조물에다가 사람이나 천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거 있어도 하나님의 인간 없으면 다른 만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질 거니까. 다 썩어져서 다 사라질 거니까. 사람은 안 썩어요. 육체만 썩지 영혼이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천사하고 사람 그리고 만물인데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하고 인간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
천사와 인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천사 중에서도 3분의 1이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 있고, 인간은 심지어 부모님도 그 탄생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기뻐해지를 못했고, 아무도 축하해 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요 1차적으로 천사들이 경배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천사들은 당연히 찬송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자기 주님이 사람이 되어 탄생했으니까. 근데 사람은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시간에 누가 축하해 줄 수 있을까 했더니, 밤에 양떼 지키는 목자들이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보라고 했어요. 그냥 그들도 축하는 안 했습니다.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동방에 한 박사님, 이 땅에, 이 지구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별의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천문학자들이죠. 그러나 과거의 천문학자들은 단지 별만 연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이야기들을 읽어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던 자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일식, 월식 막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미리 그것을 알고 짜맞춰서 일식에 월식에 누가 태어났다 누가 죽었다는 이 얘기함으로 국가의 운명을 사람들로 알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분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단지 별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역학자들입니다. 점성술사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길룡화복을. 그런데 이들이 동방에서 왔어요. 저도 모를 때는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동방에서 왔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렇게 들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 왔다는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기 250년 전, 예수님 태어나서 250년 후까지 그때만 존재했던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파르티아가 동방에서는 그 고대 근동의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로마가 BC 63년에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이집트의 북쪽까지 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오른쪽은 전부요. 오른쪽은 과거에는 어디였냐면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멸망시켰는데, 헬라 제국이 10년 만에 죽어서 4명의 부하 장수로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 오른쪽은 셀루코스 왕조라는 그 부하 한 명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셀루코스 왕조가 파르티아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완전히 동쪽이 파르티아 제국의 소유였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그 박사들은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역사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후예들입니다.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했다가 헬라가 망하면서 다시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파르티아 제국을 만들었고, 이 파르티아 제국이 다시 망하게 됐을 때는 사상조 페르시아라고 좀 더 다른, 같은 페르시아인데 다른 부족이 일어나서 이 파르티아 제국을 멸망시켜요. 사상조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왔다라는 것이 바벨론에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맞는 이야기지만 정확한 것은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거죠. 그런데 이들의 왕궁 자문위원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 사제급에 해당되는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유대 땅까지 왔냐 이거죠. 올 필요가 없었죠. 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기에 사절단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오다가다 위험해서 잘못 걸려서 대상들을 습격하는 강도 때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방 박사들이 이 왕의 명령으로 당시에 누구 왕이 있어요? 그 페르시아 파르티아 제국의 그 왕이 있습니다. 요 당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사절단으로 이를 보냈을까? 사절단으로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절단으로 보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헤롯대왕을 만나서.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사절단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왕의 허락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자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선택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돌아가서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아마 직책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왕이 해고하는 거죠. 너희들 나의 일도 아닌데 너는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그럴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별로 기뻐하지, 그 나라의 왕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의 가족들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죽을 다시 볼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가족들도 말리했을 겁니다. 그들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유대의 왕을 찾아서 왔는데 유대 왕을 못 찾으면 어떡하게?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요. 단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라는 사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무엇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불꽃을 살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 이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아주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대단히 유명하답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문에 있어서 최고 뛰어난 학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때예요.
그때 유리왕이 이 나라에 있는데 황조화를 지었을 때입니다. 편편황조여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 황조화를 지을 때가 바로 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별을 우리나라는 몰랐어요. 조선시대에 세종 때 들어와서 비로소 페르시아부터 전해왔던 그 별의 천문에 관한 것을 중국이 먼저 수입해서 알고 있었고 그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별을 드디어 연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한참 늦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벌써 250년 전부터 이런 별에 관하여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떻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걸 판단했냐죠. 그 별로만 봐서는 인류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위대한 사람의 탄생 정도는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았을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2절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게 나시라는 것은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나졌던 이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구간에 경배한 거 아닙니다. 영화는 그렇게 나오고 영화에는 마구간에 경배한 건 아닙니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이미 태어났다는 사실을 별을 통해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805km입니다.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가잖아. 2시간이면 8km를 갑니다. 사람이 걸어가고 어른이 걸음을 몇 승이 걸어가고 800km라는 것은 최소한 쉬지도 않고 가야 43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위험해서 또는 낮에는 별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배의 시간도 걸렸을 것이고 자우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벌써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지 적어도 한 달 뒤에는 한 달은 지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한 얘기가 그들은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서 그냥 유대 왕으로만 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에요?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겠지 하고 간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하늘의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었어요? 유대인만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진짜 어떤 연결을 시킨다면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로마로 가야 돼요. 당시에는 오른쪽은 파르티아 제국이 다스렸고 왼쪽은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별이 그 서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라 해서 로마로 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절 따로 그러려면. 왜 속국에 별로 흔적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말이 더 재밌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지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 안에서, 이거 원문에 그래요. 동방 안에서, 동쪽 안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과거에 본 거예요. 그의 별을. 무슨 별? 누구의 별이라고요? 그냥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별? 그의 별이죠. 그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인 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고 그 별이 아니고 그의 별, 그 사람의 별, 그 사람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목적도 분명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도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한 걸 축하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를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경배하러 왔어요.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성경책도 없는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성경책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정말 진실로 어떤 자연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알고 어떤 징조를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지 않겠나 그러는데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의 별을 보고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뭘 말해주냐면 첫째요, 별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은 전문가였어요.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학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 왕을 한번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이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값진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발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강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 별의 별이 누구를 의미한지를 매우 많이 찾았습니다. 매우 많이 찾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데 유대에 가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거라고 얘기해서 보니까 대단히 많은 정보를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별에 관한 모든 정보에다가 이 별이 대체 로마 황제의 아들인지 유대 나라의 왕인지 에돔 족속의 왕의 아들인지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사는 위치에서 왼쪽에 속한 그런 나라에 어떤 정보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유대가, 유대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헬라가 멸망시키고 이 헬라를 지금 파르티아가 멸망을 시킨 거잖아요. 오른쪽은.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각기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여러 지방에도 살았어요. 그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시대의 왕의 부인이 된 사람인데 그때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려는 음모로 다 죽게 생겼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왕에게 얘기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대인을 살려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멸망시키고 다시 파르티아가 멸망을 시켰으니 지금도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족속하고 비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아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족속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일요일날 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321년에 처음으로 명령한 겁니다. 그전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오직 한 민족만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잖아요. 아무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321년까지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했어요. 어느 날에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왜? 저놈들은 절대 안식일에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유일한 하나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세상의 관심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대강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게 해준다니까요. 그것이 이것이 에돔 족속의 왕인지 유대 족속의 왕인지 로마 족속의 왕인지 로마 족속이 로마가 단전 아니잖아요. 로마도 일곱 개 족속이잖아요. 일곱 개 족속이 모아서 로마가 된 거잖아요. 그 중에 어느 족속의 왕이 아들인지 쉽게 말해서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한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대강 살고 최선을 다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일생에도요 교회 나온다고 그냥 막 주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찾아야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지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닌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그 주님이 되니까 일평생에 우리 주님을 잘 사모해서 더 많이 그분을 알아서 그분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주님은 찾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무엇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주여 우리들도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